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91번째 잭고등어입니다. 이 잭하고 고등어, 매크로 퍼시픽 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긴 게 고등어랑 좀 다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뒤에 뭐 항목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학명 트라이처러스 시메트리 커스. 시메트리 커스는 시메트릭이란 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칭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앞에 나온 잭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고등어처럼 생겼지만 고등어과가 아니에요. 제빵어과입니다. 그래서 잭, 제빵어들을 우리가 한 대여섯 가지 리뷰를 했었죠. 거기에 보면은 전부 잭으로 끝났죠. 이거는 반대로 이거 매케롤로 끝나지만 잭이 붙어 있습니다. 깊이 50m까지 해역에 수면에 때로 서식하는데 500마일까지 떨어져서 거주가 아니죠. 서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동 태평양에 있는데 알래스카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그리고 갈라파고스도 뭐 500마일 이상 떨어지진 않았죠. 거기까지 떼로 서식한 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통명은 호스 매커럴, 잭 매커럴, 잭피쉬, 매커럴 잭, 뭐 스캐드 이런 식으로 부르고 한글은 번역이 없어서 제가 잭 고등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크진 않죠? 뭐 사실 뭐큰 편이죠. 고등어치고는. 하지만 잭, 그 제빵어치고는 작은 편인데 80cm까지 자라는데 평균은 그 정도의 반 정도고 무게도 5파운드니까 뭐 별로 큰 편은 아닙니다. 물론 뭐 고등어로 보면 크지만 제빵으로 보면 작은 편이죠. 이거는 정경외과의 전형적인 대칭죠. 그래서 그 종명이 거기서 나왔겠죠. 그리고 약간 압축되고 제빵어는 많이 압축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압축되어 있어서 고등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길쭉한 몸과 깊게 갈라진 꼬리 이런 게 특징이고 1등 지느러미는 8개, 2등 지느러미는 1개 가시가 있고 뒷지느러미는 2개 가시가 있는데 가슴 지느러미는 연조만 있습니다. 20개가 좀 넘죠. 그리고 베지노미들까지 가시가 있네요. 그리고 등은 메탈릭 블루나 올리브 그린이고 아래는 은빛. 뭐 일반적인 고등어랑 색깔은 비슷합니다. 먹이는 멸치나 이런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오징어 여러 가지 다 먹고요. 어획과 낚시를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빵어과에 속하기 때문에 맛있겠죠. 정어리랑 비슷한 맛인데 참치나 연어랑 비슷하게 조리를 하면 되고 당연히 이게 참치보다 먹이사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수은농도 측면에서 더 안전하고 회로 먹어도 되고 당연히 제빵어도 그렇고 우동어도 그렇고 회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원양에서 봄에 산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에 달린 갈고리나 연어 조업 중에 포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33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속도가 느려가지고 약간 포즈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